번역 저희가 또 좋아하는 순서죠. 그 번역시입니다. 번역시는 그 한국 정서랑 많이 달라요. 저희가 이제 시들 거의 한국 시인들의 시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의 시를 보는데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통찰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번역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법.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 여자 같습니다. 한 잔의 친절에 사랑을 부어 잘 섞고 하늘의 신에 대한 믿음과 많은 인내를 첨가하고 기쁨과 감사와 격려를 넉넉하게 뿌립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포식할 천사의 양식이 됩니다. 예, 일종의 레시피죠. 예. 레시피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추상적인 말만 다 갖다 붙여놨어요. 지금 7개가. 아, 네. 친절, 사랑, 믿음, 인내, 기쁨, 감사, 격려. 격려. 이렇게 가지고 이것에 대한 레시피를 잘 뿌리면 잘 이렇게 갖다 놓으면 천사의 양식이 돼서 1년 내내 포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 이거 될까요? 되죠. 한 잔의 친절. 여러분, 한 잔의 친절이 되네요. 사랑을 부으시고요. 하늘의 신에 대한 믿음도 부으시고 많은 인내를 첨가하시고 기쁨, 감사, 격려를 넉넉하게 뿌리면은 1년 내내 참 행복할 것 같네요. 어떤 걸 제일 많이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레시피 중에 양을 제일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이게 넉넉하게 뿌린다고 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뿌린다고 했기 때문에 기쁨, 감사, 격려는 그냥 넉넉하게 뿌리는 정도. 사랑을 부어 잘 섞어야 되니까 한 잔에 친절이 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주 원료가 친절이에요. 친절에 사랑을 부어요. 그리고 인내를 첨가하니까 그 첨가물을 갖고요. 그리고 기쁨, 감사, 격려는 약간 그 향신료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뿌려주는 걸로. 어쨌든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요리법의 그 요리 전체는 친절이다. 여러분, 친절이 천사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요? 천사의 양식은 천사들이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먹는 게 아니라. 아, 인간들이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의 양식이 되려고 하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실천이 되기가 이게 쉽지 않은 단어들이잖아요. 이게. 네. 사랑도 그렇고 그 안에는 다른 친절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어떤 의미하는 거, 유의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섞어야 된다. 아니면 하여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을 잘 섞어야 된다는 거죠. 긍정. 부정적인 것은 배제하고 긍정을 잘 섞여 있을 때 너무 그 하나에만 친절 하나에만 사랑에는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한 7가지 정도의 긍정을 항상 이렇게 이제 잘 섞고 배합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 같은데 그래야지면 이제 여기서 이 긍정의 그 레시피가 있으면 네. 불친절 하나만 딱 들어오면 끝나요. 네. 멈춰요 이게. 나는 이렇게 이제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네. 누가 하나 내 레시피를 딱 먹으면서 아 이거 맛 없어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먹을 걸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요 정말로 그 사랑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행복으로 살기도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이제 버무려서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이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는 진짜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살아가야 되는지를 요리법에 비유해가지고 아주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먹는 식량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내가 먹는 식량에만 신경 쓴다? 근데 이게 사실 내가 먹는 요리법 아니야? 남한테 주려고 만드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거는 남한테 주는 것 같은 이거를 꼭 남한테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요리법이네요. 그쵸. 나한테 너무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남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게
천사의 양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듭니다. 네. 그렇게 볼 때 오늘 위주원에서 나온 이 시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한편의 시라는 이 제목이 아주 그냥 귀에 쏙 꽂히는 그런 시가 오늘 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요리법. 선생님은 좋아하는 요리법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뭐 만약에 여기는 한 잔의 친절을 만든다고 했는데 선생님 뭐 어떤 걸 만드시고 싶으세요? 아, 추상 단어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추상 단어를 만약에 내가 요리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인내. 인내. 아, 한 잔의 인내. 뭐를 부어야 되지? 인내는 사랑에 대한 뭐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다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고 모든 삶에 가장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오래 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사랑도 있지만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사랑이 실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우리 반려견 많이 키우는데 걔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기다려잖아요. 기다려. 기다려. 오래 참아. 기다리지 오래 못하죠. 기다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먹을 게 들어오기도. 들어오니까. 그게 오래 참으면 걔네들도 어쨌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인간도 먹을 게 오지. 오래 참는 게 참 중요해. 이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면 뭐 집에서 이제 배우자가 뭐 어떤 얘기했을 때 오래 참지 않고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따다다다 그럼 싸움이 나요. 이제 좀 참았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필터링 한번 하고 얘기하는데 필터링 안 하고 바로 얘기하지 반박. 작용 반작용. 바로 싸우지. 그럼 바로 싸웠네. 그런 게 참, 이제 조금은 이제 제어가 되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객관적으로 보자. 지나가는 바람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편안하고 한 박자 쉬고 얘기하자. 네. 그니까요. 그래서 인내, 선생님은 네. 오래 참음, 인내를 요리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참자네요. 참자. 네. 그냥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요리법을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행복을 또 요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희망을 요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단어를 요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헬렌 선생님은 친절을 주 원료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떤 요리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요리법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법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 한 잔의 친절에 사랑을 부어 잘 섞고 하늘의 신에 대한 믿음과 많은 인내를 첨가하고 기쁨과 감사와 격려를 넉넉하게 뿌립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포식할 천사의 양식이 됩니다. 네. 왠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시드를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오셨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밝은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그 시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였었거든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리고 행복한 거, 그리고 문을 활짝 열을 때 행복이 천개 온 걸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요리법이라고 말하는 그 요리 안에는 친절과 사랑과 기쁨과 격려와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항상 요리해야 되는, 그쵸. 내가 잘할 수 있는 요리법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잘하는 요리가 있잖아요. 내가 만드는 요리 중에 제일 잘하는 거. 그런 게 사랑과 친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격려와 또 기쁨과 격려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쵸.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아까 이제 지금 동대문 역사역에서 아차산까지 오면서 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렵진 않으니까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 소개하면 자꾸 이제 요게 이제 자, 요거 좀 퇴고해가지고 요번 시집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네. 그렇게라는 시거든요. 근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저녁 때 우리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의 요동을 느꼈는데 네. 타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아가지고 또 감정을 교류를 나누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정에 대한 부분들. 아. 그렇게라는 이제 부사를 써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짜맞추기를 해보고 그 감정에 대한 생각들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네. 들어보시고 뭐 들려주세요. 네. 그렇게 난 마음의 난간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세월은 속절없이 절도간다. 감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때론 감정은 생사를 파고들며 순간순간 흔적을 잘도 그려낸다. 감정은 그저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감정은 터지기 전 수류탄처럼 마음의 행간에 그렇게 걸려있다. 행거에 걸려있다. 언젠간 그렇게 감정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 세월은 올 거나? 너무 쉽게 감정에 빠져들지 말며 그렇다고 너무 무반응을 할 필요 없으며 그렇게 감정이 움직이고 있구나 알아차림의 경지에 올랐음 하는데 그렇게 얄미운 세월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바람만 있구나 이상입니다. 감정이 수류탄이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저한테는 그런 감정이죠. 수류탄처럼 표현한 거죠. 네, 그러네요, 여러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조금씩 뇌관을 이렇게 제거해놓고. 네, 제거해놓고. 반쯤은 본인 터트리고 반쯤은 이렇게. 본인한테 터트려야죠. 남하고 같이 때 터트리면 그 사람도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순직하는 거잖아요. 자기만 터트려. 그러니까 자기 나한테만 터트려서 나 순직. 그건 안 되고 조금만. 아 같이 터트려요. 예.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 들으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